안녕하십니까. AMC 뉴스 김진주입니다. 올해로 창립 42주년을 맞은 우리 재단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을 초청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한국형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1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주거정책과 지역사회복지, 2부 저출산의 심리와 사회 역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활기를 되찾고 노인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오늘 심포지엄의 연구자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에 설립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한국형 사회복지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방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를 연구한 기정훈 교수와 고령친화형 도시재생뉴딜을 연구한 김현주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곽채기 교수와 서용석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또 2부에서는 저출산의 심리적 요인을 연구한 진경성 교수와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로서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를 연구한 최세은 교수가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우리 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사회, 사회윤리 등 주요 사회 현상들과 접목된 주제로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